어디가? 탄 어디가? 도망갔어. 아. 어바페 스웩 마켓! 후! 오늘 특별한 분 모셔봤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페슬러의 상품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박희란. 저는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재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제품 굉장히 좀 유니크한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인가요? 네추럴너리시아 덴탈트릿이라는 제품인데요. 치석 제거를 하면서 같이 놀이도 가능한 로즈워크 장난감입니다. 치석 제거는 그냥 강아지 껌 그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장난감 같은 스타일이라서 굉장히 유니크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장난감처럼 또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위에 꽂혀져 있는 껌이 이제 육류 베이스인데 맛있으니까 우선 갉아먹게 되고 다 갉아먹으면서 계속 이제 굴릴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 노즈워크가 자연스럽게 가능합니다. 이게 형태가 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여기 네. 보이는 거 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단 대표 상품은 여기 나와 있는 제품들이 저희 대표 상품이에요. 이 초록색이 악어. 그리고 이 조그만 것들이 유니콘. 그리고 이 제품이 미니공룡. 저 궁금한 게 다른 건 다 영어인데 왜 얘는 악어랑 미니공룡인가요? 그거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도 실제로 좀 사용을 해보면서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강아지 고양이의 아빠 입장으로서 애들이 막 자꾸 씹어도 되는 소재일까요? 무독성 천연곰으로 만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씹고 뜯고 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안전을 우선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테스트도 모두 통과해서 마음 놓고 사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 악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소형견이라고 해서 작은 사이즈를 사용하진 않으시고 소형견, 대형견 상관없이 좀 큰 것들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게 붙잡고 먹기가 진짜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큰 것들을 저희가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품을 잘 먹고 있는지 영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영상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스웩마켓에서 주신 네추럴러시입니다. 색감이 좋아가지고 저는 집에다가 일단은 어딘가에는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색감 자체만으로도 아이방 꾸며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빠가 된 것 같은? 어디가? 탄 어디가? 도망갔어. 어디가 꼬마? 우리 아이가 지금 열심히 또 이렇게 또 맛보고 있네요. 그거는 계속 아이들이 뭐 핥아먹는 친구들도 있고 씹어먹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많이 막 씹어도 바로 막 으깨지는 치석 제거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진 않겠죠? 네, 이거는 껌이 조금 살짝 딱딱하다 보니까 애들이 갉아먹을 수 있게끔 설계를 했거든요. 이게 씹다 보면 뚝 부러지는 게 아니라 으스스 으스스 갉아먹는 제품이에요. 이게 다 가루 날려가지고 도대체 뭘 사준 건가 싶은 제품들도 왕왕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았었고 이거 이제 골라서 이렇게 잡아먹고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그립감이 생기니까 애들이 먹기가 참 편한 것 같아요. 그쵸? 플라스틱 먹는 건 아니겠지? 안전성에 대한 질문 해주셨고요. 실제로 급여량도 궁금하실 거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지만 이게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서 또 안전하다고 하는 걸까요? 권장 급여량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1kg로부터 3kg 사이 아이들은 1개에서 3개를 추천드리고 있고 4kg에서 6kg까지는 3개에서 5개 원료라든지 배합 레시피라든지는 모두 호주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서 테스트를 한 제품들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 하나씩 먹어. 맛있어? 맛도 조금 다양해야 되고요. 성분과 맛에 대해서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총 세 가지 맛이 있는데요. 닭고기, 소고기, 우유맛 이렇게 있어서 우선 기호성 방면에서는 다양하고요. 자색 고구마나 뭐 계란 노른자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도 첨가돼 있고 글루코사민이나 각종 비타민도 들어가 있어서 맛과 영양 모두 겸비했습니다. 사실 저희 제품이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대형견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좀 대형견 견주님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가지고 조금 유명해졌는데 이제 대형견 같은 경우가 장난감을 이렇게 쉽게 쥐어주면 다 망가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 너리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무리 애들이 물고 뜯어도 절대 망가지지 않아요.
저희께 천연 고무 재질이다 보니까 좀 세척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뭐 평소에는 그냥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어주시면 되고, 약간 너무 더럽다 싶으시면은 열탕 소독을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간혹 이제 아무래도 소재 자체가 고무이다 보니까 좀 고무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식초나 뭐 베이킹소다 같은 거를 물에 조금 넣으셨다가 담가주셨다가 빼주시면은 해소가 될 수 있답니다. 저희 스윙마켓에 특별한 조건을 들고 오셨나요? 당연하죠. 너무 특별하죠. 너무 특별하죠. 네. 어떤 조건을 들고 와주셨나요? 전 상품에 무려 40% 할인하고 있습니다. 와, 40%. 저희 한 번도 진짜 이런 할인율로 가져온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역대급 할인이거든요. 40%고요. 그러면 금액 정리해드릴게요. 정상가가 정확하게 18,000원인데 거의 10,000원 조금 넘는 1,800원의 금액으로 가져가시는 거고요. 볼이랑 뼈다귀 같은 경우에는 정상가 16,000원인데 9,600원의 금액으로 가져가시고, 미니 공룡이랑 유니콘의 경우에는 정상가가 13,000원인데 7,800원이요. 진짜 이거 안 사시면 후회하실 것 같아요. 아니 7,800원이면 백반집에서 된장찌개 김치찌개보다 더 저렴한 금액으로? 이거 지금 안 사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꼭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현명한 플렉스의 시간, 어바웃펫 스윙마켓. 하나 둘 셋 스윙! 다 공룡 시리즈잖아요.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강아지들이 아무래도 먹기 사슬 안에서 조금 낮은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들 일부러 이제 더 역할이 크고 비중이 크게끔 공룡 친구들과 아마 친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